흥,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셨군. 안타깝게도 이미 너무 늦었어. 판관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손발 덜덜 떨며 하찮은 혀짧은 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색이 누그러지고 경련도 멈추더니 마치 한기의 조각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거라. 무슨 기관장치를 건드린 것처럼 판관은 노인의 음성에 따라 몸을 일으켰다. 오, 흥미롭군. 이건 무슨 장치지? 묘법. 이건 대체 무슨 묘법인가? 이것이 바로 존주대인의 힘이다. 우매한 자가 무릎을 꿇고, 우매한 자가 무릎을 꿇리고 눈머리가 머리를 숙이게 하시지. 네가 누구더냐? 본관은 풍도의 판관. 네 눈앞에 있는 이는 누구냐? 풍도의 방주 염단생. 그를 죽여라. 그를 죽인다. 방주를 죽인다. 염단생을 죽인다. 판관은 여연거피를 들어올리고는 성큼성큼 염단생을 향해 걸어갔다. 정지? 염단생이 주변을 둘러보니 황량한 섬에서 섬의 숲속에서는 시체가 온 들판에 널려있고 판관은 패배하여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 섬의 남은 풍도는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런 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될 줄이야.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디면 모든 게 틀어진다고 했지. 알이 있고요. 아기 고양이도. 아리야, 어서 아이를 데리고 떠나거라. 우린 여기서 헤어져야 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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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거죠. 예. 아린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다음은 바로 너희들이군. 나 염단생은 천할 누비와 풍도를 창립했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선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대하며 백성들을 위해 온갖 죄업을 처단했지. 늙은이, 네가 어떤 내력을 지니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이 사마 외도의 무리를 데리고 우리 풍도 형제들을 학살했지. 너희들이 바로 이 염마함계가 처단하려는 악이다. 지난번엔 본자가 조금 경솔했지. 염라왕, 이번엔 절대 네가 도망가도록 놔주지 않겠다. 너를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장기말로 삼아야 하니까 말이야. 하하하. 늙은이, 만약 이 염아무개가 당시의 운남에서보다 조금 더 진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넌 정말 큰 실수란 것이다. 오, 진짜 혼자 싸우나봐. 아, 또 끊긴다 또. 뭐야, 2000이 달잖아. 아, 잡조리 하나 남아있었구나. 아, 카운터랬구나. 아, 난 또 염라 맞아서 2000 단 줄 알았네. 어허, 이거 봐, 또 끊긴다. 또 이렇게 뚝뚝 턴 넘어갈 때. 영도형이 평생 돈은 더 필요 없을걸요. 영도형. 작가들은 그런 거 있나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쓰고 싶은 막 그런 게 있나봐요. 독구름을 풀어라. 콜록콜록 대인 콜록콜록 전 독구름이다. 이까 코를 막아라. 으 콜록콜록. 뭐야, 내가 보기엔 이게 먼저 떠야 되는 이벤트 같아. 그죠? 판관이 제정신이 있었을 때 먼저 떠야 되는. 야, 이거 다 잡을 수 있어? 정기가 무관지옥 어파 무적. 이 드림팀 이거 가서 싸우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되나 가도? 뒤로 빠질까? 좀 더 모을까? 뒤로 빠져서? 반격 같은 거 노리면서? 여기 갔다가는 어이씨 끔살 당하겠는데? 지금 염라가 뭐 세졌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그냥 카운터만 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이면은 범위형 스킬을 써먹긴 더 좋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가서 이거 한번 날릴까? 그리고 날리는 것도 누구한테 먼저 날려야 될지, 이게 원체 다 짱짱 센 애들밖에 없으니까. 자, 저는 여기다가 그냥 딜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쪽을 딜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 마리 죽어서 연찬 떠라. 크리 뜨면서 방주를 죽인다. 염단생을 죽인다. 으읍. 노교가 무슨 요술을 부렸길래 사람의 심지가 이 지경까지 흐려졌단 말인가. 정지! 염아무개가 기필코 그대의 신지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내겠소. 신지, 이제 코요테의 신지도 있고 에반게리온의 신지도 있고. 신지를 회복한다 그거죠. 신지가 다쳐서 회복을 해야 된다. 저 괜찮을까 저렇게 있어도? 그리고 왜 벽사노인이 공격을 안... 뭐야, 얘네 공격을 왜... 아, 뭐 걸렸나? 뭐지 이거? 이 그림은 대체 뭐지? 뭐 있니? 주변의 적을 뭐 공격 못하게 하는 거라도 있나? 뭐 위압 같은 거라도 피도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단 좋아요. 예.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지. 뭔지 몰라도 여기다 한 발.
좌우박. 어, 좌우박이다 진짜. 탐복했소 탐복했소. 이 칼의 강명함은 소승의 화염도로도 흔들 수가 없구려. 포탈라궁의 신견창리에 견주어도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소. 대머리 번승아, 짐승 따위가 어찌 염아무개에게 비길 수 있겠느냐. 칼을 받아라. 흑 후아 후아. 하타는 양손으로 화염도를 펼치며 염단생과 수십초를 겨루느라 이미 내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장품이 석자밖에 나가진 않으니 도저히 반격할 겨를이 없었다. 번승아 여기까지다. 으억 이건. 염단생이 무간진기로 휩싸인 칼을 힘껏 휘두르자 하타는 최후의 화염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막으려 했지만 이내 수장이나 튕겨져 나가고 각혈하며 혼절하고 말았다. 퇴. 세왕야의 손톱이 계속해서 염단생이 쥐고 있는 칼자루를 노렸지만 칼의 힘이 너무 매서워서 그의 조공이 비록 깊다 하여도 뚫고 들어갈 방도 없었다. 금나라의 개자식아, 맨손으로 칼에 맞서려 들다니 참으로 오만방자하구나. 이 칼이 갖고 싶더냐? 이 염아무개가 그렇게 해주마. 무슨 으억. 아 지금 이벤트 다 겹쳤구나. 두 명 죽어서. 염단생은 칼을 뒤집으며 세왕야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 미처 반응하지 못한 채 가슴팍을 칼자루를 얻어맞고는 피를 토하고 뒤로 날아갔다. 라고 일단 두 마리 죽었고, 그 다음에 직선 5칸. 범위기가 선형기를 하나 써야겠는데. 이러면 여기다가 좌우박이나 떠라. 뭐가 염라망이냐, 귀신 흉내라니. 내가 이 일도로 니놈을 억. 애송아 아직 멀었구나. 지옥에 가서 젖이나 더 먹거라. 라고 합니다. 어휴, 다 잡나본데? 요니야, 염아무개가 잠시 실수를 저질렀지만 다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으로 보내주마. 제 분수도 모르는 우매한자여, 촌주님 앞에서 너는 광활한 바닷속의 모래에 지나지 않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오직 승복뿐이다. 승복하라고? 흥, 죄인들아. 염아무개는 누구에게 승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근데 왜 안 때릴까? 어, 이제 때린다. 뭐 턴 그게 있나봐. 어, 뭐야, 빠져도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천.. 아이 좀 아프다. 하하하. 재미있군. 정말 재미있어. 죽기 직전에 발악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그 옛날 그 여시 성의 난장이 같아. 오나라, 혼자 좀 더 즐길 수 있게 해다오. 여시? 여창해? 여시 성의 난장이면은 아마 여창해를 말하는 것 같죠? 맞나요? 맞겠죠? 근데 여창해가 키가 작았구나. 소설 내용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 보구나. 키가 작다, 난장이다, 뭐 그런 게 있었나봐. 아, 저 대포 은근히 거슬린다 저거. Not enough energy. 프로소스에 만화 없을 때. 자, 내력이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엄라가 내력이 떨어졌어요. 왕야,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왕야 죽었는데. 흥, 마면 나살 그 미련한 놈. 지금쯤이면 십중팔구 천연계 개들과 서로 묻어뜯고 있겠지. 하하. 어서 장비를 교체하고 저 거치적거리는 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오, 사기 충전. 군비, 공격력 및 방어력 25% 상승. 한 턴 더. 아니다 아니다. 어째 무간도법밖에 못 쓰니까. 근데 여기 연참을 노릴 수 있어. 여기 이렇게 해보자. 아, 흡수도 있네. 어허, 때리기 잘했다. 회복약을 먹을까 때릴까 했는데. 예, 여창에는 청성파의 장문인, 그죠? 임평지가 복수를 위해서 죽인. 아, 이거 카운터하면서 기순 들어가고 있구나 지금. 그래, 이걸로 버티자. 카운터 기순. 아, 회피 뭐야. 아, 이거 회피율 110이네 반격 때문에 이거 내력이 없네. 자, 반격을 하면은 기순이 걸리기 때문에 저걸로 그냥 버팅기면 될 것 같아요. 내력이나 회복해주고. 이러면 염라가 알아서 반격으로 다 죽여줄 것 같아. 근데 임평진 잡으려면 리어 배명 같은 걸 하나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 대포가 좀 원체 숫자가 많아가지고. 일단 내력 1080, 1180. 보자. 이 정도면 되겠다. 쌍추음 정도면 되겠다. 요거 하나 매기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반격으로 다 할 것 같아. 카운터. 아이씨, 방금 너무 아프게 맞았다. 카운터, 기순 들어왔고. 근데 일단 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채우긴 했었어야 돼요. 자, 기순. 그래, 이렇게 가까이 와주면은 내가 범위기로 싹 잡아주니까 차라리 와라.
이게 수가 많으니까 기순이 있어도 써먹기가 힘드네. 빨리 줄여야겠네, 작것들. 자, 그리고 흡수가 뭐 때문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런 식으로. 근데 한 방에 안 죽으면은 안 될 텐데. 3500. 이게 요렇게니까 요렇게 한 발 10점 염라도가 될라나? 안 되겠지? 일단 여기다 한 발 다 같이 때려서 흡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좌우박더라. 아, 회피에다가 아이구야, 좌우박도 안 떴을 뿐더러 회피도 했고 망인데 이건? 어, 요번 턴도 얘네 공격 안 하네? 뭐 있구나 진짜. 뭔지 몰라도 내력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칠 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 아니에요, 내력은 이런 애들 보면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나야 좋지. 자, 아무튼 여기다 한 발 써서 10전 염라도 좌우박더라. 카운터나 당했네. 어, 그래도 회복은 일단 흡수했고요. 금강 때문이라고요? 뭐 요번 AI가 금강이면은 안 때리게 바뀌었나요? 와, 이거는 뭐냐 갑자기. 죽겠는데? 어, 카운터가 들어가긴 했어. 야, 세대를 그냥 쌩으로 맞았어. 그것도 폭격으로. 아무튼 AI가 금강이면 안 때리게끔 바뀌었나 보네요. 희한하네. 와, 저거 위험한데 저거. 이런 애들한테 혈천도자 뜨는 건 너무 아까운데. 와, 혈전도자다. 너무 아깝지 이건. 자, 일단은 100% 구전환운단 쓰고 만천 찾고요. 카운터를 갑자기 못 때린다. 이럴 때 카운터를 한방 날려서. 와, 4100 미쳤어 데미지. 아니, 카운터를 못 쳐. 어, 그래, 회피했다, 잘했다. 갑자기 왜 그래 염라, 너 그러지 않았잖아. 왜 이렇게 못싸워 갑자기. 갑자기 개 못싸워. 어, 죽었다 이거. 졌다. 말도 안 돼. 어, 카운터 날렸어. 야, 마지막에. 근데 문제는 혈전도저가 남아있었더라면은 좀 마음의 안심이 딱 되는데 없기 때문에. 야, 이거 버틸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자, 100%짜리 남아있는 게 있나? 아니, 리어 배면으로 때리고 보고 그 전에 죽었는데 이러다. 자, 100% 또는 만짜리 같은 거 일단 무조건 퍼센트로 해야 되고. 없나? 천연단 속구는 좀 나름 괜찮다. 어디 보자. 어, 80 이거 괜찮다. 복령수호환. 일단 복령수호환 이거 하나 먹고 요번 턴에 반격으로 어떻게든 버텨야겠죠? 어, 이미 떠있지. 오케이, 좋아. 그래도 인평지 공격은 저걸로 버텼으니까 잘했다. 저건 다행이다. 회피! 아우씨, 대포를 왜 이렇게 못 피해. 좀 피해 좀. 피하질 못해 피하질. 아, 다 맞아 다 맞아. 그래, 다 맞고 죽어라 그냥. 자, 판관도 들어오고 있고 신기 묘산. 자, 여기서 다시 혼도라를 써서. 여기 확실하긴 한데 일단 이게 금강이 됐으니까 이거 한방 날리고. 아, 오케이. 크리로 죽이는 거 떴다. 오케이, 연참. 이러면은 10전 염라도로 한 대 더 때리고. 자, 마리수가 줄어들어야, 그래야 카운터 기순을 좀 써먹을 수 있죠. 좋습니다. 흡수도 다 했고 됐어. 금강 상태라서 안 때리고. 근데 AI가 좋아졌다. 협풍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금강이라고 애들이 안 때리고 막 그런 거 없고 그냥 무식하게 다 때리고 그랬었는데 머리가 좋아졌네. 무관유전도 한번 쓸까? 제가 보기엔 완한가이극을 먼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왜 3000짜리를 뻥 하고 맞아버리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이거 죽었는데 이거? 여기서 죽었잖아 진짜로. 흑, 여기까지가 끝인가? 이거 뭐야? 흐흥, 염라왕, 너도 결국 이 정도일 뿐이야. 이리 오너라.
이제 모든 것을 잊고 본좌를 위해 일할 시간이다. 노인은 소매에서 은침을 꺼내 만신창이가 된 채 땅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염단생에게로 느릿느릿 다가왔다. 모두들 정말 미안하다. 이 쓸모없는 대형은 아마 먼저 떠나야 할 것 같구나. 형제들은 너희에게 맡기마. 염단생의 온몸에서 돌연 자기가 감돌더니 차색 안개가 피어올랐다. 염단생의 안색이 점차 자줏빛으로 변하며 입가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너 어서 그를 붙잡아라. 으악! 불모와 하타가 서둘러 달려나갔지만 두 사람은 강대한 기운에 의해서 뒤로 밀려났다.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진기호체를 운운하며 운용하며 염단생의 후두를 향해 손을 뻗었다. 크옥! 진기가 다 빠져나갔어, 염라왕. 너는 결국 스스로 경매를 끊었군. 너는 본좌에. 쿨럭! 하! 너의 아픈 곳을 찌른 셈이지. 노게야, 알아서 지옥으로. 염 아무개를 찾아오너라, 퇴! 염단생은 마지막 진력을 발휘하여 피 섞인 침을 노인의 마른 볼에 뱉었다.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염단생 정수리에 은침을 꽂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이미 숨을 거뒀으나 부릅뜬 눈과 곧게 선 수염과 눈썹은 여전히 위험이 가득했다. 촌주님, 이 시신을 시에 맡기도록 해라. 그는 꼭두각시에 되어서라도 본좌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염라왕, 네가 본좌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 쉽진 않을 것이다. 본좌는 너를 지옥에서 건져낼 것이다. 네 손으로 만든 풍도가 본좌의 손에서 저 가증스러운 무림과 함께 어떤 식으로 사라지는지를 보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원래 지는 건가? 아니야, 이건 죽었으니까 죽진 않아야 되는데. 엔딩이 다른 것 같아. 엔딩이 달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한때 위대한 무인이었던 남자의 의식은 끝없는 분노로 채워졌다. 모든 것은 신비노인의 의도한 계획대로였다. 염단생과 그의 풍도는 신비노인의 중요한 장기말이 되었다. 미래를 위한 신비노인의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행해야 했다. 신비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노인을 막을 사람은 누구인가? 또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간다. 이게 일반 엔딩인가요? 못 이겨야 되는 거 맞아? 죽은 게 아닌가? 이게 일반인가요? 애매한데? 애매해? 그리고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그러면은 이게 일반 엔딩의 정상인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겨보겠습니다. 네. 아, 대사가 좀 다른데 엔딩 같다고? 그러면은 트레이너를 써가지고 이기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트레이너를 써서 이기는 걸 확인을 해보죠. 그 다음에 진 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우, 원래 저게 맞구나. 못 이겨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염라를 좀 세게 키웠나? 일단은 버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관은 죽는 건 그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판관 죽은 다음부터 염라 나오고, 예, 그 다음부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관을 앞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저는 이 사이에 트레이너를 키겠습니다. 띠리링. 대사를 한번 봅시다. 뭐, 염라 이겼지만 기습을 당해서 뭐 판관한테 발목을 잡힌다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벽사노인 완한가이 다 있는데 이기는 게 미친 플레이긴 하죠. 예, 맞긴 해요. 맞아요. 예, 스토리상 쟤네들이 다 모였는데 염라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예, 좀 이상한 거긴 해요. 이기는 게 사실. 아, 그죠. 예, 벽사노인만 해도 염라 또는 여창, 아이 그 뭐야, 여창용, 그런 애들보다 높아야 정상이죠. 아, 고자놈을 이기는 거 불가능함. 자,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거 속도 업해서 빠르게. 자, 범위 치트랑 다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변 범위 막 그런 거 하나 쓰면, 이런 거 쓰면은 여러분 다 죽어요. 깔끔하게 전 맵에 있는 거 사망. 애송아, 염마무개야 도법을 겨루려고 하느냐? 아, 완한가이 윽? 아까 얘 잡는 거 못 봤지. 한번 보자. 윽, 보잘것없는 도적놈에게 금국의 왕자 신분인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흥, 온 힘을 다한 일격도 반격했다. 일도로 반격했다. 가익은 무관 내력이 밀려서 수십자나 튕겨나가 거목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하타는 받고, 그 다음에 불모도 받고, 그 다음에 얘, 이 상대는 여기 있거늘.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모를 발로 차버리고는 몸을 돌려 노인의 세검을 쳐냈다. 노기야, 방해하지 말거라. 치치치, 염총각.
혼자가 너에게 선배 고수를 대하는 말버릇을 제대로 가르쳐줘야겠구나. 각골 명심하게 해주마. 흐압! 노인과 수십 여 초를 겨루느라 만신창이 상태였지만 한 곳에서 허점을 간파하고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베어들어왔다. 흥! 허나 생각지도 못하게 노인의 세검은 지극히 빠르게 되돌아 땅땅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을 쳐냈다. 역으로 염단생의 치면적인 허점이 드러나자 노인은 냉소하며 찔러들어왔다. 어? 짓 뭐냐? 수풀 속에서 흑백색의 신형이 날아오르더니 노인의 얼굴을 덮쳤다. 노인은 소매를 거두면서 세검을 되돌려 다가오는 사물을 일검에 두동강 내버렸다. 헐. 이게 무슨 일이야? 두동강 내버렸다. 아리야! 무관 내력이 염단생의 온몸을 뒤덮였다. 그는 칼을 들고 미친 호랑이처럼 노인에게 덤벼들었다. 흥! 극히 캐먹은 수법을 또 써먹으려고? 다시는 그런 비열한 수법으로 본자를 우롱할 수 없다. 끝낼 시간이야. 노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공격을 피하고는 뒤편에서 한 줌의 은침을 꺼내들어 염단생의 양쪽에 두 다리 향해 쏘았다. 그러나 바늘은 뜻밖에도 무관 내력에 의해서 튕겨나갔다. 무슨 크악! 네놈이 흐아앗! 노인이 경악하고 있는 사이 염단생은 흉악한 얼굴을 한 채 왼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에 든 칼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야,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 멋있네요. 보아하니 본자가 널리 좀 얕본 모양이구나. 끄그억! 휙휙하는 소리가 몇 번 들리더니 순식간에 염단생의 팔, 다리, 몸통, 구석구석 요혈에 바늘이 꽂혔다. 염단생은 양손을 부르르 떨더니 칼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야... 네 솜씨가 비록 흉포하긴 하다만 천신의 요혈을 완벽하게 감쌀 방도는 없겠지. 본자가 작은 재주를 부려 판을 꽂아놓았으니 너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으끄윽. 흥! 네가 이렇게 오래 버틴 것은 본자의 검로에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이다. 이성만 잃지 않았어도 파넬들을 막아냈을 것이고 결코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테지. 이거는 아리 때문에 진 거네요, 그럼? 아니, 이 루트는 너무 불쌍한데. 노인은 조금 전에 두동강 냈던 시체를 슬쩍 보고는 냉소를 흘렸다. 어찌서지? 원래부터 이 축생은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이었나? 니놈, 니놈이! 하하하하, 우습군. 너무 우스워, 걱정할 필요 없다. 너는 곧 모든 걸 잊어버리고 본자에 충실한 노예가 될 테니까. 노인은 몇 개 은침을 들더니 귀와 진기로 바늘 끝을 감싼 채 매우 정확하게 염단생의 정수리로 찔러 넣었다. 여, 염보는 풍도의 방주다. 으악, 어찌, 우악. 보안이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안색이 점점 자주빛으로 변하자 노인은 또다시 몇 개 은침을 염단생의 뒤통수에 뿌리까지 깊숙이 찔러 넣었다. 으악, 으악. 최후의 포효는 점차 잦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자주색으로 완전히 뒤덮였고 두 눈은 흐리멍텅하면서도 핏발이 가득 써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라고 지네요. 이게 정상가 보다. 다르긴 다르네. 이기는 거, 지는 거 둘 다 엔딩 똑같고 뭐 그렇긴 한데 대사가 좀 이게 정사필이긴 하네. 또 뭐가 있다. 흥응 쿨럭쿨럭 촌주님. 노인은 비틀거리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지만 불모가 때마침 달려나가 노인을 부축했다. 대단하군 염라왕. 염라왕, 만약 조금 전 규화 징계호체가 제때 운용되지 않았다면 혼자의 목표는 그에 의해 박살났을 것이다. 염탄생 들리느냐? 들린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 염라가 됐습니다. 너는 목녀를 부방주로 승진시키고 일체 그녀의 말을 따르도록. 나머지 두령들은 생각이 깊지 못하니 그들이 하는 말은 흘려들어라. 목녀는 부방주다. 그렇습니다. 소칸은 반드시 풍도를 휘황찬란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 바로 북서쪽에 있는 천용교를 격파하는 것입니다. 북서쪽 천용교 격파한다. 천용교. 흥, 보아하니 본왕이 일은 끝난 것 같군. 정말 이 몸을 이렇게나 들복다니. 존주님의 묘책에 힘입어 천하 문파는 모두 우리를 위해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력은 누장의 강물과도 같이 무림을 장악하겠죠. 허허, 조급해할 필요 없다. 혼자의 대국은 이제 시작이니까. 라고 이렇게 같은 엔딩으로 끝나네요. 엔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달라지네요. 근데 이게 정사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염라가 죽었고 그걸 이제 꼭두각시로 그냥 강시같이 쓰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정사라고 봐야겠네요. 야, 근데 차라리 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죠? 거기다 고양이도 너무 불쌍하고. 이 유명로의 진 히로인이 아린데, 아니 히로인이 저렇게 마지막에 목숨을 던지다니 너무하다. 저 제대로 된 정사 엔딩은 너무 불쌍하다.